RxJS를 우리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대략 30개 혹은 40개 그 정도 에피소드를 해서 이 복습을 좀할 거예요. 왜 복습을 하느냐 하니까 좀 많이 바뀌었어요. 버전 6가 되면서 버전 6가 되면서 좀 더 RxJS가 펑셔널 랭귀지 비슷하게 됐어요. 하스켈 같은 그런 모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상당히 깔끔하고 또 상당히 산뜻해요. 같이 한번 어떤 바뀐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요 블로그에 hackage.io 안토니오 칼라페즈라고 하는 사람이 2017년 10월 22일 날 작성한 글입니다. 스트림인데 결국 RxJS는 스트림을 다루는 거예요. 스트림은 이게 파이프예요. 파이프. 그죠? 물이 흐르는 파이프.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 파이프들의 물을 두 개를 합칠 수도 있고 세 개를 합칠 수도 있고 하나를 둘로 나눌 수도 있고 데이터가 흘러내려오는 요 파이프관, 파이프관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RxJS라든가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죠? 점점 CycleJS랑 RxJS가 비슷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CycleJS가 좀 앞장서고 RxJS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양 같아요. 구성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스켈 언어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RxJS 5.5, 그러니까 작년 10월경에 RxJS 5.5니까 그때 얘기고 지금은 버전이 6입니다. 그래서 또 좀 달라졌어요, 이거랑. 그런데 한번 보죠. 뭐가 달라졌는지. 파이프러블이라고 하는 말, 레터블 이런 말이 있는데 공식 용어는 레터블이고 이 양반들은 그냥 파이프러블이라고 해요. 파이프러블 오퍼레이터즈라고 하는 개념.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퓨어 펑션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옵니다. 퓨어 펑션은 이거 뭐 기본적으로 펑셔널 언어에서 쓰는 말이죠. 그 사이드 이펙트가 없단 말입니다. 한번 보죠. 예전에 우리가 쓰던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5.5 버전 이전의 방식. 우리가 예전에 RxJS 수업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 이런 거죠. 소스가 있고 프람에서 어레이로부터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트림을 만들어낸다는 표시가 달러 표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스트림에다가 필터하고 맵하고 스캔하고 스타트 위드 서브스크라이브 얘가 딱 붙으면은 위에 있는 애들이 구동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딱 TV 채널을 딱 켜면은 방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송이 내가 TV 채널을 딱 켰을 때 해당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다시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이 콜드 방식이에요. 콜드. 차갑다 말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딱 켰으면은 그냥 내가 켠 순간부터 보고 있는 거지, 방송국에서 날 기다렸다가 내가 TV 켜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프로그램을 내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핫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TV를 보는 방식은 핫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핫, 뜨겁단 말이죠. 그리고 오퍼레이터에서 퓨어 펑션, 무슨 말이냐니까 RxJS가 점점 펑셔널 랭귀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밑에 예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돌리면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 돌아가요.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위에 요 방식, 요 방식을 여기 있는 방식을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는 게 뭐 달리 바꾼 건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를 떼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그죠? 이 펑션도 여기다 담았죠. 스캔을 리듀스를 썼네요. 리듀스를 써서 썸에다 담았고 더블 바이는 그대로 요것을 더블 바이 담았고, 그래서 요걸 리듀스로 담았고 더블 바이는 요걸 더블 바이로 담았고 요거는 이제 필터 담았고 이렇게 각각의 커스터로 담은 겁니다. 담았고 그런 다음에 레인지를 주는 거죠. 레인지를 주고 그런 다음 이게 이제 소스가 되는 거예요. 소스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 렛 시켜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렛을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딱 파이프를 쓸 건데 밑에 파이프가 뭔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요것을 보면은 필터 아웃 이벤트, 짝수를 걸러내라. 짝수를 걸러내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컨솔로 가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source is let 다음에 뭐로 돼 있는데 여기 observable 하나 두 개의 observable를 연결해 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슬 역할을 하는 것이 let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는 거죠. 요 두 개만 거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let 해서
또 구성 연결하고 렛해서 연결하고 연결 연결 마지막에다 subscribe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 그 위에 있는 맨 처음에 있는 요 모양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이제 바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큰 차이도 없죠. 이게 또 오히려 번거롭게 정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렛 대신에 파이프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니까 파이프 한 다음에 요렇게 파이프 가로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subscribe 하는 거예요. 이게 파이프. 말 그대로 수도 파이프예요. 파이프 그 세 개의 스트림을 합쳐서 합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로 상황 거죠. 그렇게 해서 파이프부터 제일 먼저 한번 살펴보죠. 파이프가 뭔가에 어딘지 모르겠네. 파이프 세트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검색을 해보죠. 구글링 하고 있습니다. RxJS 파이프. JS 파이프. 헐.